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나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사리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사리삼은 대표적으로 겨울을 나는 월동초인데요. 음지궐이라는 약명으로 약용을 합니다. 맛은 달고 쓰고 성질은 약간 찬 약초입니다. 흔히 꽃고사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관상용으로 화분에 심어서 관상을 하기도 합니다. 특이하게도 겨울은 이렇게 보라색이 진한 이런 잎으로 겨울을 나다가 이제 봄이 되어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물이 오르면서 잎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번식을 하고 나면은 여름에는 잎이 싹 말라 없어져 버립니다. 주로 이제 이런 양지 쪽 산의 풀밭 같은 데서 주로 많이 자생을 하고요. 이제 약용으로 쓰는 부위는 복통, 설사, 또 요통, 결막염, 유행성 감기, 토혈, 고혈압 등의 약으로 씁니다. 이제 여름에 잎이 마르고 나면은 가을에 이제 가을에서 이듬해 봄 사이에 다시 새싹이 내미는데 그때 이제 뿌리와 잎, 줄기 등을 채취를 해서 햇볕에 건조한 다음에 술에 담가서 약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짝 말려진 상태에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환을 빚어 먹거나 그렇게 이제 약용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사리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